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력에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곤 합니다. 근육 트레이닝을 나이가 들수록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온몸에 골고루 근육을 만든다고 좋은 것일까요? 자, 우리는 10대에서 20살까지 올라가는 동안 점점 근육이 발달을 하고 몸이 성장을 해가게 되죠. 약 20살까지는 체력이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살을 넘어가면서 1년에 1%씩 체력이 빠진다고 합니다. 20살부터 50년을 살아서 70살이 됐다고 했을 때 20살에 비해서 70세가 됐을 때의 자신은 50%의 체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건강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걸까요? 무거운 역기를 많이 들어서 팔에 근육이 많이 생기는 것과 상체를 단련하는 것, 하체를 단련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 답은 상체를 단련하는 것보다 하체를 단련하는 게 나이가 들었을 때 생활을 하기에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하고요. 복근을 같이 단련시켜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하체와 다리의 근육과 복근을 단련시켜주면 좋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복근이 아니라 허리의 힘을 말하는 거죠. 허리와 다리의 힘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시켜주는 것이 걸음을 걷기에도 좋고 기초 체력을 올리는 데 좋다고 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하고요. 그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세트 10번씩 일주일에 3-4번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등산을 다니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등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리와 허리에 힘이 길러집니다. 거기에 맑은 공기까지 마시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땀을 흘리게 되고 다리의 근육을 길러주게 되고 허리에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거기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적당량 운동이 되기 때문에 폐활량도 좋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등산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방구석에서 댓글이나 달지 말고 산에 다닐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말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남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부와 명예를 쌓아도 건강이 망가지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너무 게을리 하셨고 자신의 체력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걸 체감을 하신다면 허리와 다리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